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리틀 포크맨입니다. 오늘은 제 장비 DX55 5K 자 장단점 리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게 제 장비고요. 네, 6,900만 원 신차로 구입했습니다. 할부 주고. 자, 이렇게 왔는데, 아, 저도 요즘 일이 없어갖고 일단 쭉 한번 둘러볼게요. 뭐 문제 있는 거 있나 없나 한번 쭉 둘러보고, 네, 대충 문제가 없네요. 자, 우선은 리뷰를 앞서기 전에 전체적, 자, 어쨌든, 이번에 DX55W 5K인데, 자, 이름부터 너무 길죠. 일단 이전 모델이 5고 지금 모델 5K입니다. 근데 바뀐 거는 조금밖에 없어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엔진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존에 이쪽에 에어클리너가 있었거든요. 이쪽에 에어클리너가 있었는데, 이게 이쪽으로 갔습니다. 이쪽에 있죠. 이쪽으로 가서 엔진룸이 조금 더 넓어졌죠. 대신 여기가 좀 좁아졌죠. 원래 에어가 위쪽에 있었는데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에어가 겨울에는 다 빼주셔야 되고, 자, 요거는 또 빨대고, 네, 요거는 워셔액인데, 항상 워셔액은 채우기 귀찮죠? 그리고 배터리, 이거 온오프 스위치, 용접할 때마다 꺼주시면 됩니다. 용접할 일이 있으시면 요걸로 껐다 켰다 해주시면 되고, 자, 이게 유압 게이지인데 지금 조금 모자르네요. 아직 보충, 원래 분탈 다 폈을 때이 게이지 양한요 정도? 정도에서 좀, 요 정도에서 조금 머물러야 되는데 없네요, 지금은. 자, 그리고 위에는 확성기. 이따 내부 촬영할 때 설명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그러면서 여기가 좀더 넓어졌죠. 좀더 넓어졌고 조금 더 넓어졌어요. 필터, 연료 필터, 엔진오일 필터, 그리고 제넬에다 제공품프. 자, 연료 필터 그냥 뚝뚝뚝 빼갖고 뚝뚝 끼면 되고, 연료 필터, 엔진오일 필터도 빼기 전에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빼야 돼. 안 그러면은 이 빼면서 여기로 다 흘러요. 그리고 밑에 분출구에 뚜껑을 열어주시고 여기다 구멍을 내주시면 다 빠집니다. 필터 안에 있는 오일도. 그리고 제넬에다가, 이게 원래 뒤에 있었거든요. 엔진 뒤에 있어서 이갈 때마다 엄청 엄청 힘들었거든요, 이 가는 게. 근데 이제 앞으로 오면서 정비가 수월해질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나가면은 교체하기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펌프 이 벨트가 여름에 많이 끊어지는데, 이제 기존의 벨트만 갈수 있게 이 벨트만 바깥쪽으로 빼서 나왔더라고요. 안쪽에, 원래 기존에 있던 모델은 이 안쪽에 벨트들을 다 풀어주고 안쪽서부터 갈아서 이걸 갈고, 아니 먼저 바깥쪽 벨트를 풀고 갈아주고 다시 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번거롭고 되게 귀찮았는데, 자, 이게 밖으로 나왔어요. 네, 아주 좋아요. 이건 아주 마음에 드네요. 이거 갈기가 진짜 귀찮았거든요. 이게 여름에 잘 나가요. 여름에 무조건 에어컨 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갈기가 진짜 귀찮더라고요. 자, 그리고 정비하기가 우선은 굉장히 수월해졌어요. 그건 엄청 마음에 듭니다. 네, 대충 이런 식으로 전체 샷 정비하기가 수월해졌어요. 밑에도 뭐가 새네. 이따가 좀손좀 봐야겠네요. 잘꽉안 조여진 것 같은데. 자, 이쪽에는 대충 설명을 다 드렸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기존의 장비랑 나머지는 다를 게 없네요.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기 앞서 문인데, 모든 장비들을 왜 이렇게 여닫이로 만들었을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은, 이게 너무 불편해요. 좁은데 일하면서도 그렇고, 차를 세우고 문을 닫을 때 옆에 장비가 있거나 벽이 있으면 이걸 이렇게 못 닫고 다시 타갖고 또 옆으로 조금 옮겨갖고 다시 닫아야 돼요. 요거 문 닫는 거 하나 때문에. 그 이렇게 만들지 말고, 제 생각은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차량처럼 그 옆문 있잖아요, 그것처럼 딱 열어서 옆으로 열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다가 두줄 거놓고 잡아 당기고 옆으로 살짝만 밀게 해줄 수만 있으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거는 너무, 이거 불편해요. 신호대기 중에서도 문 열고 싶으면 옆에 버스나 큰 차량이 있으면 열질 못해요. 여기가 부딪힙니다. 이쪽이 이게 탁. 장비 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무튼 건의를 해드립니다. 이거를 이렇게 여닫으시고, 이런 식으로 닫을 수 있게.
옆으로만. 자, 이제 내부를 보시면, 자, 이게 제 장비 내부인데, 자, 우선은 굉장히 아늑하고 기존의 장비보다 조금 좁아진 것 같은 느낌은 제 느낌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좁아요. 좁고, 제가 키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183에 76kg인데 키가 좀 좁습니다. 좁고, 자, 이게 요게 문제인데, 지금 요거를 6더블 따라 했는데 이게 일체형이에요. 기존에 있던 거는 여기 관절이 가운데 하나 있어서 꺾기만 하면은 요 밑에는 넓게 쓸 수 있고 여기만 꺾였었는데 지금은 이 더 좁아졌어요. 이 정도는 당겨야 되는데 밑에가 다 좁아졌어요. 밑에가 다 좁아져갖고,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여기가 다, 자, 보이시죠? 여기가 닿고, 자, 여기도 닿고, 여기가 답니다. 이 정도는 당겨야 돼요. 왜냐면은 앞을 볼 때 이렇게 하면 앞에 가려지거든요. 이게 시야가 좀 가려져요. 그래서 목을 이렇게 살짝 빼게 돼요. 목은 편하게 있고, 요걸 당겨주고, 여기 시야 확보를 다, 지금 시야 확보가 다 되는데, 대신 단점이 여기 앞에 다이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피팅을 넓게 안기 때문에, 이게 뒤로 다 뺀 거예요. 이게 뒤로 다 빼고, 이게 방법이 없더라고. 요거랑 요거랑 따로 있는데, 요건 지금 다 뺀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 뺀 상태예요. 뒤로 안 가져요. 아우, 그게 안 돼요. 예. 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너무 제가 쓰기에는 좀 좁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쭉 오른쪽으로 보면 모니터 위치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좋더라고요. 기존에 이쪽으로 두고 썼었는데 좀 시야 확보를 위해서 제가 내려놨어요. 그냥 내려놓고 여기 핸드폰 여기다 해도 되는데 저는 이쪽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오시면은 RPM, 이제 모든 스위치를 다 여기다 모아놓은 거는 아주 좋아요. 아주 좋고, 에어컨도 할 수 있고. 자, 이거는 확성기인데 보통은 이쪽에다 많이들 달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그냥 답니다. 나중에 왔다 갔다 막 하다 보면 여기서 막 떨구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가장 좋아요. 여기나 이쪽. 여긴 예전에 했었는데 빨리 빼다가 쓰기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그냥 하다가 이거 빼갖고, 아, 이렇게 얘기하면 좋더라고요. 자, 이쪽에 다 모아둔 건 좋습니다. 예, 좋고. 그렇게 쭉 따라가면 요 밑에 저걸 쓰라고 만든 공간이거든요. 이거 분명히 수납 공간인데 손이 안 들어가요. 여기 손이 겨우 들어갔는데 여기서 활동을 못해. 이거 왜 이렇게 좁게 만들었지? 아니면 애초에 그냥 요 뒤에 있는 거를 앞으로 몰던가 뒤로 몰아서 여기 공간을 이렇게 좀 더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나온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 약간 뒤에를 넓게 해줬나? 저는 항상 뒤에서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다 막 떨구고 막 그래요. 밑에 지금 막 떨궜는데 지금 저 밑에 있는데 저 못 꺼내요 저거. 아니, 못 꺼내게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빠지면 빼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에어팟도, 제 에어팟 오른쪽 여기 빠졌는데 아마 하나 어디 있을 거예요. 못 찾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못 찾죠 뭐. 자, 어쨌든 자, 이쪽에 아씨 없으면 좋겠는데 안전 때문에 이렇게 놔둡니다. 이 공간이 충분히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자, 이거는 소화기죠. 소화기인데 소화기 배치는 항상 해둡니다. 그리고 뒤쪽에, 네, 이게 의자도 지금 다 제낀 거예요. 제가 여기 가방을 빼도 이 다 제껴도 제가 누울 수가 없어요. 그럼 점심 때 점심 먹고 한숨 자거든요, 다들. 상당히 좀 좁다. 네, 콤프레셔도 저희가 이제 많이 쓰니까 여기서 쓰다 꼈다. 저는 여기다 꽂잖아요. 원래 꽂아놓은 막 이런데도 여기 자리인데 아 불편해요. 여기 불편하더라고. 여기 놔두니까 그냥 그래갖고 여기다 꽂아놓아요. 그냥 꽂아놓고.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장비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최소한하게 만든 건 이해가 가겠는데, 물론 여기 있는 모든 조합들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시고 만드는 건데, 이제 요런 것들을 알고서 구매하셔라.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보들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일일이 자세히 설명해주는 리뷰가 없었어요. 제가 좀 조금이나마 이제 구입하실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동을 켜보겠습니다. 자, 모니터가 나오는데 이 모니터가 콘텐츠가 있어야 하시죠.
모니터 다 꺼지고, 자, 예열. 모니터가 이게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작동을 하셔야 돼요. 예. 항상 피해 돋나 확인을 하고. 자, 시동 안건지 얼마, 오래돼 갖고. 자, 모니터를 보시면. 자, 이제 평균 연비를 보시면. 기름이 한 적당히 먹는 것 같아. 많이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여기 기름 쓴 양이 나와요. 보통 30리터에서 많이 써봐야 한 35리터고, 보통은 25리터에서 그냥 적게 먹으면 25리터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작업마다 좀 틀린데, 평균 한 30리터 정도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기름은 그 정도 먹고, 뭐 주행을 더 하고, 뭐 그런 거에서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후방 카메라입니다. 후방 카메라. 이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모니터로는. 가장 제가 마음에 든게 뭐냐면, 요거. 요 클링크 안정장치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설명해 드리냐면, 자, 이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땡겨요. 땡기고, 요거를 이렇게 잡잖아요. 레버를 이렇게 잡아요. 잡았는데, 요걸 올려야죠. 다 올려야죠. 다 올리고, 자, 이렇게 올립니다. 워밍업이 안된 상태인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자, 일단 바가지를 껴봐야겠죠? 후방 카메라 켜고, 자, 뒤에 보고, 자, 일단은 와줍니다. 와줘서. 그거를 기존에 있던 것들은 이게 5K부터 되는 것 같아요. 다른 6W나 10들은 모르겠는데, 이제 5K는, DX55 5K는 요거를 먼저 풀러줍니다. 풀러준다고 이 링크가 안 풀려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링크가 안 풀려있죠? 안 풀려있는데, 요 버튼 두 개. 요거랑 요거랑 자 왼쪽에 이건 경적입니다. 이건 경적이고 요거를 이게 동시에 눌러줘요. 동시에 누르면 이게 유압을 살짝 줘야 돼. 얘가 센서가 잘 인식을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열립니다. 자 저렇게 열립니다. 열리는데 자 이게 또 바로 둘 중에 하나만 떼도 저게 잠겨요. 둘 중에 하나만 떼도 저렇게 바로 잠깁니다. 잠기는데 지금 RPM이 안 올라간 상태에서 바로 안 잡히는데 저렇게 잠겨요. 저게 아주 좋은 게 뭐냐면 관로 공사나 이제 바가지를 이제 빨리 교체를 하는 작업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근데 이게 센서가 잘 인식을 못 해요. 제 손잡이를 잡았다 뗐다를 빨리 못 해주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게 모드로 해놓고, 자, 저 코끼리 집게 모드로 해놓고, 눌러주고 유압을 살짝 줘요. 그럼 열렸다가 닫을 때도 유압을 살짝 주고, 그럼 이렇게 열렸다 닫았다 빨리 돼요. 빨리 되고, 경고음이 들리죠. 지금 스위치를 누르면 바가지를 뗄수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요거랑 요거 동시에 눌러주시고, 자, 유압을 살짝 주시면 이렇게 열려요. 자, 열려서, 자, 바가지를 하나, 자, 요거를, 자,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장착을 해서 바로 떼주면 바로 이렇게 하면 잠깁니다. 저 앞에까지 다 잠겨야지 잠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잠궈 놓고. 자, 이렇게 잠궈 놓고. 자, 바꿀 때 그냥 또 바가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버튼만 눌러서 뗐다가 버튼 계속 누르고 계셔야 돼. 안 그러면은 이게 잠겨요. 안 그러면 이게 바로 잠기고, 이거 또, 요거 또 썼다가, 아이고, 아이고. 자, 여기 또 이렇게 썼다가, 자, 이제 한번 정렬을 해주고, 자, 한번 레버를, 부품 상태죠. 한번 정렬을 해주고, 자, 바가지 또 풀러줄 때, 버튼만 눌러서, 자, 다시 버튼만 눌러서, 떼주면 안 됩니다. 그래 딱,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장착을 했는데, 장착이 살짝 안 돼도, 바로 잠겨요. 딱 놔버리면 잠겨갖고,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자, 이쪽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왼쪽 거 레버, 오른쪽 레버를, 동시에 눌러서, 살짝 유압을 이렇게 살짝 줘요. 그래서 주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거는 뭐 진짜 현장에서 바가지 떨어지는 거 위험하거든요. 이거는 좀잘 만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잡아서 그냥 레버만 떨궈줘서 바가지 한번 흔들리면 잠겨요. 안전장치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좋고. 자, 나머지 왼쪽 요것도 미세하게 천천히 움직였다가 천천히 이렇게 미세하게 바뀌었어요. 빨리 속도 조절이 돼요. 속도 조절이 살짝살짝씩 속도 조절이 되고 이 레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속도 조절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이 되고, 또 여기 이제 딱따구리 버튼인데 요 버튼도 마찬가지로 속도 조절이 됩니다. 이게 자 지금 살짝살짝씩 빨리 내리고 천천히 올리고 같아요. 자, 레버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또 바가지를 원상 굳게 시켜놓고 살짝살짝씩 이렇게 줘야지 이게 빨리 풀리더라고요. 안 그러면 언제 풀릴지 몰라갖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 이건 바가지를 갖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온 김에 구리수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구리수를 주려면, 다 주려면 이렇게 쭉 펴주고 구리수통을 빼야 되는데, 구리수통이 어딨나면은 구리수통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여기 밑에 있거든요. 여기 밑에 이게 잘 열 수 있게,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살짝 구부려주고 이걸 다 펴주면, 자, 저 앞에까지 다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만 해주시면 요렇게 땅에 안 떨구고. 링크에 있는 구리수 주입구들은 이렇게 못 줘요. 나중에 따로 자세를 잡아줘야 돼갖고 구리수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 꺼줄 때 항상 조금 있다가 꾸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여기서 구리수를 넣을 수 있어요. 지금 좀 너무 많이 구부렸는데 살짝 올리셔야지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이쪽도 주고 이쪽도 주고. 네, 여기도 줄 수 있고 이쪽도 줄 수 있고. 네, 요 자세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주고 여기도 줄 수 있고 이쪽도 있죠. 문제가 뭐냐면 여기랑 여길 못 줘요. 여기는 그나마 줄 수 있는데 다시 구부려야 돼요. 타갖고 이걸 한 번에 줄 수 있게 어떻게 만들던가. 이 만약에 또 구부리면은 이 앞쪽을 주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의자 받치고 올라가면은 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의자를 받치는 단점. 자, 이 앞쪽도 마찬가지로 주면 돼요. 그냥 주면 돼요. 공구함 또 기존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정리가 개판인데. 자, 일단 여기 놔두고 구리수도 이렇게 맞춰놓으면 꺼냈다가 뺐다가 꼭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꺼냈다 뺐다 하기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다가 저희가 따로 구리수를 발라주거든요. 근데 이거 안 발라주면 실린더 갈리는 소리가 나요. 비포장 갔을 때 이게 계속 움직이는데 굉장히 거슬려요. 현대차나 볼보차 같은 경우는 여기다 구리수를 줄 수 있게 해놨는데 두산차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이렇게 수시로 발라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소리가 되게 거슬려요. 저는 한동안 소리를 못 찾아서 이런 데다 계속 구리수 주고 말인데 못 찾았다 보니까 여긴 것 같아서 여기다 주니까 또 소음이 잡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거슬리는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쪽에. 자, 그 외에는 따로 딱히 설명할 게 없네요. 우선 전체적으로 아담하게 나온 것 같아요. 딱 심플하고 전체적으로 좀 심플하게 나온 것 같아요. 심플하게 두산차. 근데 이게 힘이 좋더라고요. 이게 하덕스 바가지인데 하덕스 바가지거든요. 이게 조금 기존의 대바가지도 보다 옆쪽에 한 이렇게 이만큼 넓어요. 이게 넓고 그 보강을 하덕스로 중간중간에 해갖고 이게 바가지 자체가 조금 무거운 거예요. 바가지 자체 좀 무거운데 흙을 다 뜬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다 뻗으면은 차가 쏠려요. 한쪽으로 쏠려요. 힘은 좋은데 균형이 이제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그래도 그 정도 잡히는 거 보면 잘 잡히는 거겠죠, 균형이. 자, 로링도 다른 두산만의 특유의 그 로링이 있어요. 전체적인 그 무게감과 장비랑 사람이랑 같이 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요거 가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요건 70만 원 주고 샀습니다. 보강된 건데
70만원인데 요거 지갑을 꽂을 수 있게 이렇게 나오는 형식이에요. 이건 또 제가 처음 봤어요. 이게 근데 지게발을 잘 안 갖고 다니니까 몇 번 안 썼어요. 예. 그리고 수산 뿌레카랑 똑같이 나온 건데 수산이 새 거가 280만원이에요 근데 이거 제가 210만원 주고 사왔거든요. 수산 거랑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뒤에 봄바가지는 원래 장비 사면 주는 거고, 아 이게 쪽바가지인데 이게 25만원 주고 샀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25만원에서 30만원 선입니다. 30만원 잡고, 자 이렇게 이렇게 세트예요. 이렇게는 무조건 갖고 계셔야 됩니다. 어딜 가시든. 요즘은 딱따구리도 달아서 하죠. 이게 220만원 주고 했습니다. 220만원. 네, 그래서 총 6,900, 220, 7,400 정도 들어가네요. 저는 새 장비를 사서 이 정도 들었는데 중고 장비로 사면 그 정도 또 줄어드는 게 있겠죠. 네, 7,400 정도 주면은 이렇게 마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간단한 리뷰였고요. 또 이렇게 설명하고 보니 설명할 게 굉장히 많네요. 설명하고 나니 설명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정도로 설명을. 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나왔던 장비들보다 기존에 나왔던 두산차 특별히 바뀐 게 없고요. 아, 5는 이게 LED가 아니더라고요. 5K부터 LED로 나오더라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그냥 장비 속성에서 벗어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특별히 벗어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장비 리뷰였고요. 뭐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장비 구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리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물론 제가 빼먹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쓰기에 불편한 장단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